네, 이슈 분석 와이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점검하면서 여러분만의 성공 투자 전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웅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2017년 3분기 투자 전략입니다. 이제 3분기에 돌입한 만큼 투자 전략 저희가 미리 만들어 봐야겠죠. 자, 일단 상반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를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벗어났다. 이렇게 호평가가 이어졌었습니다.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와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올해 코스피가 시작할 때는 2024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장을 보면 2395포인트입니다. 상반기 동안 18% 정도 상승을 했고요. 가격 조정 없이 꾸준히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에 631에서 지금 보게 되면 거의 한 상반기 동안 4%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월 위기설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600포인트를 터치하는 모습까지 보였고요. 3월 위기설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투자 주체별로 보게 되면 개인 같은 경우는 4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9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그 기간 같은 경우는 8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은 5천억 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끌어올린 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로 보게 된다면 올해 집행자금 6조 원 중에서 지금 현재 상반기 동안 5천억 정도만 샀기 때문에 5조 원 이상의 매수 자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게 된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1조 원 정도 매수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2조 원 정도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간은 2조 3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면 연기금은 382억 원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보게 된다면 외국인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외국인들이나 연기금은 10% 정도의 자금을 집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상반기 90일 동안 최근 90일 동안 샀던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KB 금융, LG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현대차, 삼성 SDI, 코웨이, LG U+, 그리고 말단에 보게 된다면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가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부분에 일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상위 1위와 2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 타이거 200하고 코덱스 200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네이버, KB손해보험, 롯데쇼핑, KT, SK, 삼성 SDS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샀고 그리고 기관들은 지수를 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가장 핫한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보게 된다면 외국인 누적으로 보게 된다면 상반기 동안 1조 8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2조 원 넘게 매도를 했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샀던 세력을 보게 된다면 개인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만약에 많이 담지 못한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 18% 상승률보다도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많이 삼성전자가 상승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한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코스피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게 이제 과거 패턴을 보게 된다면 코스피가 가장 높았을 시점이 2011년도에 고점을 찍고 나서 박스권에 7년 정도 머물러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월봉 차트에서 보면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2013년이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코스피가 가장 최고의 정점일 때 100만 원 정도 찍었고요.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올라왔는데 삼성전자가 오를 때 코스피는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같이 지금 최근의 현상은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가 오른 측면이 있겠지만 향후에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았을 때 코스피 같이 조정받더라도 삼성전자는 향후에 계속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해외 차트에서 보게 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현재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조정을 최근에 조정받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다시 이제 바닥권을 그리고 다시 일봉 차트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는 향후에 지금 현재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된다면 2000년도에 최고치였던 지수가 1300대였는데 지금 현재 1000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고점 정도까지 찍으려면 20, 30%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좋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이제 상반기는 호평가가 있었는데
지나갔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한 시즌인 것 같은데 일단 투자 전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우선은 그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된다면 네. 그 돈이 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벤 버넨키가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중에서 다녀야 될 돈이 100이라고 쳤을 때 통화 송출이나 그 신용 창출이 되지 않아서 이 사이즈가 1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 공격적인 그 유동성 공급을 했던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시중에서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이 돌기 시작한다면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급하게 그 경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FRB는 좋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그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 자산 가치가 많이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고밸류에이션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밸류에이션일 때 각 어땠냐라고 보게 된다면 2004년부터 2007년 상황에서 본다면 이 자금들은 거의 보면 저평가돼 있거나 성장률이 높은 신흥국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된다면 트럼프 노믹스 이후로 지금 현재는 신흥국의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들보다도 수출 경쟁력이 좋거나 저평가돼 있는 나라 위주로 많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인도 경제나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수출 지향적인 나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로믹스가 달러 약세를 유발했는데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달러 강세였던 게 약세가 되게 되면서 글로벌 투자가 지금은 급속하게 팽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그 최근 6개월 동안 샀던 뭐 8조 원이 많은 게 아니고요. 향후에도 트럼프 노믹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아마도 달러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신흥국 주식, 특히 수출 경쟁률이 높아지고 그 GDP가 높아지는 국가의 주식은 꾸준히 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는 더 좋지 않을까. 올해보다는 저는 내년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 그 차트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차트를 보게 된다면 과거 10년 동안 선진국 주식 배분 그리고 신흥국들의 주가 수익률을 봤는데요. 2007년도에는 같은 경우는 이머징이 18%로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진국이고요. 그리고 주식 배분 미국입니다. 과거 4년 동안은 미국이 가장 좋았고요. 신흥국은 과거 보게 된다면 2006년, 7년 그리고 2009년, 10년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패턴에 의한다면 신흥국이나 이머징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정도 길게는 3년 정도 장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보다는 내년까지도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할 때 이제 방식을 좀 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적 봐가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 꼼꼼하게 체크를 해 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못 샀다고 해서 따라 사는 것보다도 최근에 제 그 주위에 이제 투자자들 보게 된다면 7년 동안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식을 우리은행이었는데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를 7년 동안 보유했었습니다. 굉장히 손실도 크게 났었는데 7년 동안 보유하다가 최근에 매도를 통해서 5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주식 같은 경우도 손해가 나고 있지만 아주 길게 가다 보니까 수익이 났던 경우였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될 게 부안에 이동하는 투자자보다는 어떤 이익이 나는 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까지 50% 정도의 그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보통의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머물러 있다가 한 번 상승할 때 50에서 100%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아마도 단기적으로 1, 2개월, 6개월 정도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수익을 내긴 힘들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긴 안목을 통해서 신흥국 경제로 들어오는 달러 자금까지 고려한다면 아마도 1년 정도나 2년 정도 아주 긴 텀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안 내동하기보다는 실적과 지표들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천천히 투자 전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분석 Y 시간이었습니다. 김세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